참 예수님, 오늘은 4월 7일, 부활 8일 축제 수요일, 평화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루카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며, 주제는 다시 만날 그날까지입니다. 바로 그날,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려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반영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오늘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과 그들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재회의 기쁨입니다.
부활은 새로운 마음입니다. 지나간 사랑의 기억이 지금 내 옆에 현존하는 그 대상과 함께하는 기쁨입니다. 깊이 사랑하면 알 수 있는 그 무엇입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던 남편이 암투병을 하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를 그리워하다 나도 따라가고 싶다는 마음도 컸습니다. 매일 남편의 무덤을 찾아가 기도하고 이야기하며 지내던 자매는 자신의 삶을 추스리고 그를 다시 만날 때까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시간 동안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사랑의 나눔을 하며 지내기로 결심합니다. 이미 그녀 안에는 죽음에서 비롯된 상실감은 떠나고 참된 부활의 기쁨이 무엇인지,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게 된 것입니다. 부활은 회복입니다. 부활은 어둠에서, 슬픔에서, 고통에서 나를 건져내신 기쁨입니다. 오늘 묵상하실 치유를 위한 노래 기도는 남편을 떠나보낸 아내가 적은 일기를 제가 기도시를 적고 노래를 만든 것입니다. 함께 들으시면서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이 사랑하고 베풀면서 사는 마음으로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밤 당신 꿈을 꾸었다오. 나의 사랑하는 둘도 없는 님이여. 내가 세상에 태어나 제일 오래 사랑한 님이여. 당신과 살아온 세월이 행복했고 후회 없는 나날이었어. 당신이 아픈 것이 내가 아픈 것보다 더 가슴 아프던 나. 오늘 주님 배울 그날까지 바로 내 옆에 함께 하시는 주님 놓치지 마시고 부활의 기쁨 살아갑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
할렐루야. 안녕.